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클리오, TJ메탈, 디지털 대성, 기아, 고려아연, SK디스커버리, LG화학, GS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상상인, 인텔리안테크, NK맥스, 삼성전자, DNF, 클리오, 뷰노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코오롱 글로벌, 우리기술투자, DA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NT모티브, 우리산업까지 올렸고요. 마지막 MTN으로 가보겠습니다. ENDD, 토비스, 평화산업, IL사이언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디지털 대성, SOIL, 삼성전자까지 올렸네요. 네, 선택과 집중의 시간입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 종목 선정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네, 첫 번째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산이 많은 영풍그룹의 자회사죠. 특히나 20년 만에 돌아온 슈퍼사이클, 원자재 슈퍼사이클인데요. 여러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세계 1위의 아연 제조 관련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업이 원래 아연, 은, 금 같은 그런 원자재를 녹여가지고 재련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본업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가 얼마 전이죠. 금년에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확장을 했는데 특히 금년 시작해서 내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한 3,000톤 규모의 동박 공장을 설치를 하고요. 특히나 LG화학과 함께 얼마 전에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전구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일부 중에는 이를 두고 앞으로 공장 건설이 완료되는 내년부터 한 1년 동안에 10만 톤 이상의 전구체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미 있는 의견을 내놨고요.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일부 제품에서 금속 제품에서 재련을 해가지고 금이나 은, 동, 아연 같은 거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전 세계 1등입니다.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폐배터리에 있는 재료 중에 금속을 추출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또 새로운 사업도 영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삼성전자를 제가 1월 달부터 이제 9만 원대에서 조금 비중을 줄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 지금 액면가 100원입니다. 한 6만 원, 7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곱하기 50을 하면은 지금 3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고려아연을 보시면은 금액이 50만 원이라 비싸지 않나라고 그러는데 삼성전자는 300만 원이 넘습니다. 액면가 5천 원이면요. 그래서 한 10주 정도 여러분 줄이셔가지고 고려아연 한 주 한번 사보세요. 지금 현재 오늘 또 한 플러스 2천 원인데 조금 좀 조정을 하면은요. 52만 원까지 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52만 원, 목표 가격은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지금 조정을 약간 해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시겠지만 매물 대비 없습니다. 그래서 6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47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5만 3천 원 강보합권에서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약세에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좀 나가는 이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목표가는요 6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고점보다 조금 더 높게 또 잡아주셨네요. 고려아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갑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조정을 참 잘했습니다. 작년 8월 이후에 한 1년 정도 이상 조정을 한 SK 디스커버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SK 디스커버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원래 지주사입니다. 홀딩스인데요. 이 회사는 6월 말 공시한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특히 SK 케미칼이 한 33%, 그리고 SK 가스는 72%, 특히 SK 플라즈마는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얼마 전이죠. 한국 신용 평가가 보통 이제 기업들의 신용 평가를 하는데 6월 7일 날 신용 평가를 낸 거 보니까 SK 디스커버리, SK 케미칼,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무보증 사채, 연대 보증 사채, 쉽게 얘기해서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기존까지는 A를 줬는데요. A+로 한 단계 등급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 뜻은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현금 흐름이 좋다는 얘기고요. 회사가 탄탄하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거죠.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고객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위탁 생산, CMO라고 그러죠. 사업을 개시하면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대규모 자본이, 왜냐하면
뭐 상장하고 나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이 들어와서 자금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달까지 부채가 한 121% 이상이었는데 금년 3월 달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한 56%로 부채도 50% 이상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다가 지주사가 원래 좋은 게 자회사들이 배당을 주죠. 그 배당 네. 유입이 좋은데 특히 SK가스 같은 경우 요새 뭐 가스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도 요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SK가스가 꾸준히 배당을 주면서 현금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배당 매출 관련해서 꾸준히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8월 14일 날 91,600원의 고점을 찍고 무려 1년 한 2개월 이상 조정을 했는데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플러스인데 한 46,000원 정도 매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65,000원. 목표가 도달 시에는 50% 비중 줄이고 중장기 투자 괜찮습니다. 4만원 이탈 시에는 손절 라인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긴 시간 동안 좀 답보 상태를 보였던 조정 기간을 거쳤던 SK 디스커버리입니다. 신규 진입으로서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어제는 양매수가 또 붙기도 했고 거기에 지금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배당금 상향 소식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도 좀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디스커버리까지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이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S&T 모티브인데요. 이 회사도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꾸준하게 배당도 주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차량용 현가장치, 이 운전하는 전달장치죠. 그리고 이제 에어백, 모터, 엔진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 부품 외에도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이란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방산 관련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2분기 매출이 아주 좋습니다. 2,218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한 15% 이상 매출이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연결 기준으로 216억 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이상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수급의 문제가 됐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자동차용 배터리가 자동차 반도체가 문제인데 반도체가 이제 얼마 전부터 반도체 이제 지금 그 하반기 들어서 이 이슈가 해소가 됐죠. 그래서 하반기 제품 생산 라인에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 것 같고요. 특히 GM볼트, 국내 군산이 있죠.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7만 대, 내년에는 한 10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현대 기아차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 향에 들어가는 모터 매출이 3분기 이후에 실적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국내 현대와 기아의 상용 전기차가 매출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14,000대, 올해는 한 25,000대를 보고 있는데 작년 대비 한 만 대 이상이죠. 거기다가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 역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한 31만 5천 대에서 올해는 한 50만 대로 거의 한 80% 이상 성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을 것 같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이 종목도 그동안 고점 대비 금년이죠. 1월 달 8만 1천 원 고점을 치고 오랫동안 지금 저점을 형성하면서 조정을 했는데 분기 배당했던 6월달, 7월달 반짝 반등했다가 또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아주 지금 조정을 잘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급등했다가 약간 이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매수는 한 5만 원 정도 괜찮아 보이고요. 직전 고점이었던 6월 24일까지 한 7만 3천 원 목표 제시해드리고 회사가 탄탄하기 때문에 중장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중 50% 줄이고 갖고 가실 분 갖고 가시고요. 손절 라인은 4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S&T 모티브 오늘 뭐 장중에 7%, 8% 가까이까지 올랐습니다만 상승폭은 좀 둔화가 됐습니다. 3% 가까운 2.98%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네요. 5만 1,800원, 매수 시점은 5만 원,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7만 3천 원까지 제시를 또 해주셨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관심주 차례인데요. 어떤 관심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오랜만에 예전에 한 3, 4년 전에는 금융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네. 금융주 얘기를 좀 제가 안 했는데 요즘 금융주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아마 11월 달에도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금리 인상할 것 같은데요. 뭐 금리 인상하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증권업계가 한 20년 만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 늘었죠. 그래서 오늘은 관심 가질 종목으로 증권회사 갖고 왔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이 회사는 금년 상반기에
발표 내용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971억으로 이 회사 상장 이래 가장 많은 상반기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거기다가 이익의 주요한 요인을 보니까 베트남 등 해외 법인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조를 했고 특히 금년에 이제 순이익 상반기 순이익을 보니까 2,505억 정도 되는데 무려 전년 동기 대비 220% 성장한 수치입니다. 금년에 이제 주식 화랑도 있고요. 특히 WM 본부 이제 VIP들 고객들이 많이 늘었고 자산이 많이 늘면서 거기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고요. 특히 해외 법인인 파인트리 증권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해외 법인 베트남 법인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요. 앞으로 좀 관심 가질 종목인데 특히나 이거 외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신사업으로 디지털 환경에 맞춰서 핀테크 기업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제휴를 맺는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2017년도 카드형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보기 편한 간편 앱 투자 서비스 스텝스를 내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투자에도 많이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고객들에게. 거기다가 NH페이코와 함께 제휴를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페이코 앱에서 CMA 그 개설 펀드 채권 매매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매매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대할 걸로 보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또 지금 현재 5원 플러스네요. 네. 예. 네, 한 조정을 조금 해줘서 4,300원 정도 매수 가격 좋고요.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에 했던 4월 7일 8,000원. 손절 라인은 3,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투자증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보합권으로 0.11% 정도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4,470원의 흐름입니다. 매수 시점, 지금 현재는 다시 또 반락을 했네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가는 4,3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 라인은 3,5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